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5만 명 구독자 돌파 기념 특집 드라이버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 처음에 200m 누구나 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 다운블로우는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없었을지도 모른다. 사이드블로우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200에서 220m 치기, 220m에서 250m까지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동작이 어떤 것인지 그 동작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아이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드라이버로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연습 정말 중요하니까 귀 쫑긋 세우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거리를 늘릴 때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게 쳐야 된다. 띵!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역, 발과 발 사이, 그리고 스몰 스윙이라고 해서 스탠스를 좁혔을 때, 왜? 이 구간이 넓으면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여러분들께 스탠스를 좁힌 느낌, 좁힌 느낌으로 해서 스윙을 들어서 이 아래 구간에서 무언가를 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으로 할 때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드라이버로 칠 때도 스탠스 좁히고 가까이 서서 이렇게 쳤을 때 뭐 편하게 그 스피드만으로도 한 180m 정도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밀어쳐서 치게 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로우 구질이니까 200m는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가 막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프로 선수들하고 여러분들과 이 같은 스윙 크기에서 임팩트를 비교를 해보면 왜 비슷한 스피드가 나오고 비슷한 느낌인데 거리 차이가 날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정말 타이밍 싸움인데요. 저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임팩트 순간 딱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임팩트 순간에 오히려 그립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립이 거의 막 찌그러지도록, 때로는 찢어지도록 꽉 잡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보단 좀 좋아요. 그래서 다 보세요. 그냥 호실실 작전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하마드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그냥 허허실실 작전. 가만히 있다가 꽉 잡는 거예요. 그냥 꽉. 이번엔 좀 심했는데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다시 임팩은 정말 잘 나왔죠? 다시 보세요. 지금 잘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꽉 잡는 거예요. 그냥 꽉. 또 여기에서 놓고 밀어치겠죠, 당연히. 꽉 잡는 거예요. 꽉. 순간 꽉 잡는 능력이 이만한 스윙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도 그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에서 정말 중요하게 스몰 스윙에서 거리를 내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기본 스피드를 만드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스윙을 크게 했을 때도 그 구간에서의 스피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한 타이밍이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거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세요. 약간 밀어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 스피드를 늘렸을 때, 순간 임팩트 때 그립을 꽉 쥐는 그 능력을 만들어줘야 작은 스윙으로도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스윙으로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작은 스윙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스윙을 10cm만 더 크게 가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들었던 스윙보다 10cm만 조금 더 크게 해서 세게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그 발과 발 사이에서 그 스피드만 활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쳤는데도 한 2, 4, 8이라는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래서 세게 치는 게 위에서부터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쭉 들어서 그냥 그 구간에서만 조금 팍! 임팩트를 주는 팍! 그 스피드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힘을 쓰진 않아요. 막 세게 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가장 핵심 구간에서의 그립을 꽉 잡는 그런 능력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놓고 스윙을 조금만 더 크게 들고 그냥 그 구간에서만 조금 그립을 그냥 꽉 잡는 거예요. 지금 살짝 당겨서 약간 밀어봤는데 뭐 잘 들어왔네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막 죽도록 세게 치나요? 아 물론 이거보다 조금 무리를 하면 더 나가긴 해요. 그런데 저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하진 않습니다. 한 250, 240에서 260 사이면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레슨에서 누구나 200m 칠 수 있다? 아닐 수도 있죠. 뭐 처음에 160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어디 부상이 없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200m 치는 건 쉽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250m까지 못 가더라도 200은 칠 수 있지만 220까지 늘렸다가 그냥 거기까지만 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스윙 쫙 크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스윙을 하건 간에 여기서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 다리와 다리 사이에서 그냥 그립을 느슨하게 제가 꽉 그립을 잡으라고 했는데 너 왜 요즘은 느슨하게 잡으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꽉 그립을 잡는 습관을 들이면 단단한 그립, 그러니까 견고한 그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쫙쫙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이제 단단한 느낌의 그립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자유자재로 좀 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다가 놀래키는 거죠. 어! 하고 놀래키는 거예요. 갔을 때 들었다가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놀래키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냥 뭐 몸을 막 힙턴을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들었다가 뭐 그럼 백스윙을 갖다가 뭐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뒤집거나 뭐 숙이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그냥 올려서 오른발 통과할 때부터 급가속을 하는 거죠. 급가속을 하는 방법은 그립을 꽉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꽉 쥐는 거예요. 그립을.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팍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쫙 그 테이크백을 했잖아요. 하면 갑자기 내려오는 그 액션을 취하면서 그립을 꽉 잡으면 허에 하고 끌려가요. 그런 느낌으로 젖혀졌다가 팍 때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피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크게 해서 뭔가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편안한 위치까지 들었다가 오른발부터 급가속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러한 흐름으로도 물론 이제 FF247이 조금 멀리 나가는 클럽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좀 뭐 멀리 쳐볼까? 그러면은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핵심 구간에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스윙만 높게 들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스윙을 뭐 일반적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제 머릿속에는 그냥 발과 발 사이에서 샥! 그립을 딱 쥐니까 그립만 쥐어야지! 그러면 샥!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타를 치고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을 굉장히 좁히셔야 돼요. 굉장히 좁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막 내가 막 이걸 어떻게 낮고 길게 가서 끌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뺏기게 되면 잘 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아유 이병옥이가 그 뭐 치는데 그냥 대충 들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드니까 오른발과 왼발 사이 통과할 때만 그립을 그냥 꽉 쥐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립을 꽉 쥐랴 그냥 그러면 꽉 쥐면요 이렇게 절대 못 와요. 그냥 느슨한 상태에서 꽉 쥐면 돌아가요. 느슨한 상태에서 꽉 쥐면 돌아갑니다. 릴리스를 뭘 합니까? 꽉 쥐면 저절로 돌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꽉 쥐고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나는 릴리스 안 하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느슨하게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오다가 발과 발 사이 발과 발 사이에서 손을 꽉 쥐면 꽉 쥐면 왼손을 특히나 꽉 쥐면 체가 그냥 확 돌아가면서 드로우가 팍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거리를 못 내고 정상적인 힘을 못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힘이 그냥 잔뜩 들어가 이래요. 근데 실제로 꾼들은
팍! 팍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작은 스윙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치고 있지만 조금 멀리 치겠다고 생각을 하면 같은 요령으로 그냥 백스윙만 더 들고 그 구간에서만 조금 손을 좀 더 쥐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뭐 많이 휘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쥔 게 다예요. 쥔 게 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제가 드라이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언 위한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레슨할 때 막 이 정도 치면은 막 되게 막 숨차고 헐떡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여기에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백스윙이 올라갔건 간에 오른발과 왼발 사이에서만 그립을 꽉 쥐면서 이 정도에서만 그냥 힘을 만들자 라고 생각, 약간 이번에 탑핑이 났거든요. 그래도 200이라는 숫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진짜 이제 칠 때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아 방금 요 정도의 내 구간에서 힘 쓰는 거니까 백스윙만 길게 들자. 백스윙만 조금 더 10cm 더 들고 그냥 그 구간에서 꽉 손만 쥐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조금 숫자 많이 나왔는데 한 260 나왔는데 세게 춘다는 생각 없어요. 핵심 구역만 늘리면 돼요. 제가 제발 좀 말씀드리는데 좀 뭐랄까 선택과 집중을 좀 정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레슨 내용도 사실 제 회원님들한테만 주로 했던 내용인데 드라이버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리고 와 여기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코킹이 잘못되고 뭔가 펴졌을 땐 여기서 힘을 쓸 수 없다 그러는데, 천만에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가 자꾸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제가 골프가 왜 어렵냐고 저한테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골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신이 주신 능력, 운동 능력으로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로봇가 되는 걸 자청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탁 하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동작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아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핵심 구역에 대해 설명, 문자까지 오네요. 핵심 구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습장 가서 용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들어서 뭐 쭉 펴서 들건 꺾어서 들건 오른발과 왼발, 오른발 통과할 때부터 그립을 꽉 쥐면서 돌리려고 안 해도 돼요. 꽉 쥐면 돌아가니까.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딱 왼손만 쥐는데. 그래서 왼손 위주의 스윙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연습 제가 주기적으로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뭐 드라이버 도대체 힘 쓰라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걸 보충 설명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요. 광고 길다고 요즘에 막 말씀들 많으시던데 그래도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